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저희 팀의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꽃미남 베이시스트 서재혁 씨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괜찮죠? 네. 방송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옆에 큰 배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런 좋은 곳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엑스포에 유명한 가수들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볼 줄 아는 분들만 여기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늘 화끈하게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드러머 최재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활의 드러머 최재민입니다. 여수 너무 좋죠? 네. 오늘 구경들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이걸 한국말로, 옛말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이런 얘기죠. 공연도 보고 여수 엑스포도 관람하고. 자, 오늘 좋은 추억들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껏 환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멤버는 28년 동안 팀을 이끌어 오신 국민 멘토 김태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영국에 진출합니다. 그럴 계획이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저 부활이 만들어진 지 한 28년 됐습니다. 오래됐죠? 그래도 괜찮, 보기 괜찮습니까? 네! 안 늙었어요? 네! 저는 그 버스커버스커를 보면서 처음에는 도대체 저 사람의 노래가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수한 가공된 목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순수한 목소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활도 깊이 반성하면서 더 순수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형님 순수하셨을 때 1982년도를 회상하면서 어떠세요? 1982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통기타로 여자 꼬시고 그랬던 낭만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그 곡은 1982입니다.